자, 맞고 들어갑니다. 유광우. 과거 탱레오 어택 커버. 자, 이거 류현식밖에 없죠. 류현식 오픈 단타. 하지만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레오에게 블록킹. 잡았습니다. 손현조. 손현조의 블록킹. 와. 정확하게 길목을 지켰네요. 안전히 손에 감기는 소리가 들렸고요. 이제 LH 손해보험의 세트포인트 9대5 오늘 범치는 5배 많은 14개 우리카드. 그 위에서 직선을 봅니다. 그대로 넘어온 도로 오버핸드 캐치. 김광국 속공 박진우 디그 서재덕 뿌려줍니다. 맞췄지는 전광인 떨어집니다. 전광인 선수 지금 4득점. 자, 주리체의 엄청난 디그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참 그 한국전력 수비가 참 좋죠. 예. 그리고 나서 전광인이 또 신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서브. 김광국 이번에 왼쪽 크게 열어줍니다. 백어택 어택 커버. 백터를 살짝 넘어갔고 다이렉트 킬. 레오가 잡아줍니다. 유광우 다시 공격전환. 레오 블로카. 자, 결국 레오가 해결해 주는데 정말 한 점을 그냥 줄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박진우 선수에게 한번 제대로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삼성화재 팀 통산 공격 득점 3만 점입니다. 3천 점이 아닌 3만 득점을 역대 1호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34 득점 60%에 가까운 공격 성공률. 김광국이에요. 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자, 이거 때리나요? 심호 때렸어. 폭발합니다. 아, 이거 뭐 결정적인 한 방입니다. 자, 이걸 또 송정우 쫓아가면서 연결해 준 볼. 시몬의 과감한 결정입니다. 예. 잡아줍니다. 유광우. 백어택 레오 블로킹. 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잡아냈습니다. 좋아요. 바로 때리나요. 블로킹 눌러줍니다. 블로킹 단독 선두에 박진우입니다. 유광우. 레오의 오픈 블로킹 들어왔어요. 레오의 공격을 잡아내는 박진우였습니다.